이 로봇은 두꺼운 잎으로 둘러싸인 벨페퍼를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식별하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. 농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일 농장을 순찰하며 식물 성장을 모니터링하고 농업에 대한 최적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. 엘리라 불리는 이 로봇은 독점적인 AI 알고리즘과 특수 카메라 시스템이 내장돼 특별한 작업 없이도 기존 농장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3D 데이터를 수집해 페퍼가 성숙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분석하며 작물의 수확 시기를 예측합니다. 농장에 설치된 강선을 따라 이동하며 이 강선 시스템은 기존의 농장 배치에 맞게 개조될 수도 있네요. 페퍼 수확 로봇이 머리 위 강선을 타고 농작물을 옮깁니다. 일본 로봇 기업 에그리스트에 따르면 농장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낮은 수확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회사는 벨페퍼 수확 로봇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작동 방식. 이 로봇은 바퀴로 굴러가거나 다리로 걷는 대신 두꺼운 강선을 따라 벨페퍼의 사이를 이동합니다. 작물을 매일 점검하는 동안 특수 AI 기반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잎 사이에서 익은 열매를 찾아냅니다. 엘은 전용 수확 도구를 사용하여 익은 열매의 줄기를 자르고 내장형 저장칸에 내려놓습니다. 정기적으로 별도의 바구니에 모은 수확물들을 담아두면 인간 노동자가 페퍼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. 근무 시간. 로봇의 시야가 확보되는 낮에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이 가능하며 교체할 수 있는 두 개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회사에 따르면 이 로봇으로 인해 수확량을 약 20%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. 지금까지 에그리스트 하비스팅 로봇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농장 일손이 점점 부족해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싶네요.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